서로 남북해질 상황. 처음엔 돌보기도 결코 쉽지 않았다고. 우리 움직이기 싫어. 친해졌어요. 사육사의 관심 어린 애정 덕분에 건강도 되찾고 수은한 양이 됐다고. 어, 사람들이 자기가 괴롭히지 않고 해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저기 야생성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곳엔 구리 말고도 함께 지내는 다른 친구들도 있다는데. 어, 전 구리보다 얼굴은 조금 더 예쁜 라니예요, 라니. 납작아. 온몸으로 환영 인사를 하는 이 녀석은 납작이. 제가 이렇게 납작납작 잘 어깨가지고 납작이랍니다. 친구들이 부대끼며 각별한 애정을 나누는 사이 구리는 혼자 구석에 쭉 엎드려 고독에 파묻혀 있다. 순하다 못해 너무 소심해진 게 문제라면 문제. 호기심에 애정까지 넘치는 납작이 구리 혼자 있는 꼴을 못 보고 매번 이렇게 다가가 보지만. 아이고, 구리는 무념무상 움직일 생각이 없다. 너구리가 원래 이렇게 게을렀나? 예. 저는 게으른 게 아니거든요. 치. 귀찮아요. 그러다 그마저도 귀찮다는 듯 급하게 자리까지 피해버리는 녀석. 외모에서 풍기는 카리스마와는 180도 다른 녀석의 행동. 자꾸만 소심해지는 구리의 모습에 간식으로 녀석을 유인해보려고 하지만 구리는 요지부동. 그저 제자리에서 간식을 조금씩 조금씩 먹을 뿐이다. 간식 앞에서도 별 반응이 없는 구리. 그 틈을 납작이가 노렸다. 실주가 그렇죠 뭐. 구리의 건빵 탈취에 성공한 납작이. 가만히 있어요? 납작아, 네 거 아니잖아. 하지만 납작이 어? 좋다 말았다. 구리 거잖아. 당황하는데요. 왜 그러냐? 아, 아니 건빵이 중에 내가 중에. 허참, 때렸어. 지금 열받았어요. 지금 때린 거야. 구리는 건빵을 이미 잊은 듯. 아, 졸려 졸려. 주인님, 저는 그런 거 안 먹고도 안 움직이면 있는 데도 없는 데 살고 싶어요. 그냥 개나 줘버리세요. 그냥 납작이나. 사육사가 밥이라도 먹여보려는데 온몸으로 버틴다.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 놀고, 응? 밥도 같이 먹고 그래야지. 결국 귀차니즘에 식사도 포기. 우리야, 밥 먹어야지. 아니요, 아니요, 주인님. 배는 고프지만 아우, 눈 뜨고 있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아우, 건드리지 마. 쿨이 먹이주다 지친 사육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라니가 눈치를 살피기 시작한다. 어, 이제 또 시작이다. 자기 자리. 자자자, 마음에 좀 어떻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리고 섬뜩하리만큼 살아난 우리의 눈빛. 어머머머머. 어, 눈빛이 달라졌어요. 좀 전까지의 축 처진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에? 탁자 위점프도 할 줄 알았어? 능숙하게 창틀리로 매달리는 뒷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어디 어디, 나한 거 확실한 거야? 확인 사살까지 확실하게 한 뒤 전선을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아, 안 돼, 위험해요. 먹기 싫을 텐데 왜 자꾸 먹으라. 이거나 먹겠어, 이거나. 불과 몇 분 만에 돌변한 녀석. 야, 드디어 네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아빠만 없으면 너 왜 그러냐. 어? 너 왜 그래. 어? 야, 야. 아빠 무슨 아빠. 우리 모두 남남이야. 30분 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 야, 그동안 몸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참았냐. 완전히 그냥 물고 뜯고 난리가 났다. 오히려 말리는 쪽이 납작이. 야야, 쿨이야, 제발 그만. 레드썬, 레드썬. 야, 쿨이, 쿨이, 쿨이. 야야야, 저리 꺼져. 아니,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벽지까지. 너 도대체 왜 이러니? 내가 날 모르는데 넌들 날 알겠냐? 한동안 문 앞을 엉망으로 만들던 찰나.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쿨이 재빨리 범행 현장을 떠나 제자리로 감쪽같이 숨어버린다. 아니, 갑자기 왜 저런데? 그리고 거짓말처럼 돌아온 사육사. 엄청 발달한 것 같아요. 야, 우리 너 주도면 면. 야, 진짜 무섭다. 야, 너 여기 와. 이것도 뭔데?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억울해도 범인이 떠난 현장에 남은 건 증거물과 납작이뿐. 앉아. 안도의 한숨을 쉬는 쿨이. 어머, 이빨 좀 봐요. 힘들겠지, 아슬리사. 아,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어? 없죠. 아빠 피곤한데
맨날 어지러운 거 없죠. 아니 아빠 내가 한 거 아닌데.